인구 과잉, 전쟁, 자원 부족, 환경 오염. 인류가 안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우주에서 제2의 고향을 찾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온 것은 화성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식민지화를 시작하기 위해 우주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곳이 톱클래스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입니다. 그런데 화성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식민지화를 둘러싼 배틀은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죠? 여기는 토픽입니다. 어서 맨 앞줄에 앉아서 구경해볼까요? 후보 선수석. 후보 선수석에 앉은 것은 실력이 좋은 두 선수입니다. 그중 하나는 수성인데요. 이 행성도 배틀에 참여할 의지는 가득하지만 아마도 기회는 아주 적을 겁니다. 수성은 태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열에 의해 순식간에 다 타버리거나 태양 반대편 방구에서는 추위로 인해 고드름이 되어버릴 거예요. 애초에 이 행성은 오랫동안 식민지화 후보로 거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나쁜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성의 극지방은 기후가 안정되어 있어 아이스캡이 존재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물도 축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착민에게는 그야말로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는 태양에너지가 얼마든지 있고 지하에는 채굴 가능한 광석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정착민이 머무를 지상에도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로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기장은 지구와 비교하면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장은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선을 부분적으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 밖에 우주 탐사선의 메신저는 이 행성의 몇 군데가 스위스 치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치즈에 뚫린 구멍은 독특한 지하 용암 동굴인데요. 이러한 용암 동굴 안에 거주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들면 태양 방사선이나 극단적인 온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후보 선수석에 앉은 제2의 선수는 금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비교적 먼 위치에 있지만 여기는 또 다른 지옥인데요. 금성은 마치 새빨갛게 달궈진 프라이팬 같거든요. 467도의 온도에서는 무엇이든 순식간에 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악몽 같은 세계에도 역시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장소가 있답니다. 그곳을 개척하려면 거대한 비행선을 만들어 하늘 높이 구름 속을 헤엄치게 하면 됩니다. 고도 50에서 65km까지 상승하면 정착민들은 영상 80도에서 영하 30도의 비교적 쾌적한 온도대를 발견하고 2기압에서 0.2기압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훌륭한 프로젝트이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비용과 보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성과 금성은 지금으로서는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화성 대 타이탄. 그럼 여기서 다른 필드로 눈을 돌려볼까요? 여기서는 화성이 이미 먼저 첫 일격을 날리고 있는데요.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일격입니다. 크기와 질량. 붉은 행성 화성은 타이탄보다 상당히 큰 천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요. 타이탄도 수성보다 약간 작은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주할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한편 질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질량은 인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식민지화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발생하죠. 중력이 작은 환경에서 오래 머물면 정착민의 건강이 급속히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이탄은 어떨까요? 이 위성의 중력은 지구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잔혹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점에서는 틀림없이 화성이 토성의 위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화성이 먼저 일격을 가합니다. 거리인데요. 화성은 때에 따라 지구에서 5,50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하기도 합니다. 한편 타이탄은 지구에서 12억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즉 화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22배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화성으로의 비행은 연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비용은 저렴할 것입니다. 한편 타이탄까지의 긴 여행은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선에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승무원의 건강에 미치는 데미지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상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사람들의 심장이나 순환기계의 기능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은 타이탄을 넉다운 시켜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타이탄은 반격에 나섭니다. 대기와 기압입니다. 타이탄이 날리는 회심의 일격은 연착륙이에요. 이것은 비행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연착륙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추가 엔진과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타이탄에 착륙하는 건 단지 낙하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 타이탄의 농밀한 대기에 있습니다. 타이탄 대기의 90%가 질소와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운석이나 방사선으로부터 확실히 몸을 보호할 수 있죠. 또한 이 위성의 대기압도 적합합니다. 타이탄의 대기압은 약 1.5기압으로 인간에게는 충분히 쾌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탄은 화성을 밀어내고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네요.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밖에 되지 않으며 대기 자체도 아주 희박하고 구멍투성이입니다. 착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사선이나 운석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화성에서는 튼튼한 우주복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한편 타이탄에서는 산소통과 방호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온도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이건 타이탄의 약점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타이탄에서는 영하 180도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화성의 표면은 이보다 3배 정도 따뜻하거든요. 이것으로 화성은 추격할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 라이벌이에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타이탄에는 안개로 뒤덮인 지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추위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 호이겐스는 이러한 수역의 하나에 착륙해서 거기에 몇 장의 화성을 촬영했는데요. 거기에는 메탄가스 안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이러한 강이나 호숫가에 새로운 안개인 알비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콜로니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면 좋을까요? 이건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 중 하나입니다. 양자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비장의 카드로 두고 있을까요? 화성에도 타이탄에도 빙상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천체에도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빙상은 먼저 산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화성에서는 황, 칼슘,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철, 그리고 아마 금도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국 과학자들의 최신 연구에서 화성에 있는 자원은 지금까지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타이탄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타이탄의 금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는데요. 단 타이탄에는 플라스틱 제조에 적합한 대량의 탄화수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원 측면에서 과학자들은 타이탄을 146개의 위성을 가진 토성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에는 금속이 있고 토성 자체가 핵융합로의 우수한 연료인 헬륨3의 공급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타이탄은 화성보다 훨씬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원의 채굴과
타이탄 표면의 이동이 실질적으로 안전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반면 화성은 그렇지 못한데요. 그곳에는 레골리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레골리스란 다양한 직경의 입자로 이루어진 티끌을 말하는데 두 천체 모두 이 티끌에 덮여 있습니다. 레골리스는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기도 해서 인간의 장기나 기기, 우주복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화성의 레골리스의 대부분이 이러한 위험한 입자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타이탄의 레골리스는 표면이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타이탄에서는 원하는 만큼 산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최종 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휴일의 산책입니다. 감동은 정창민의 마음에 양분을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점에서 화성은 분명히 뒤처져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속되는 오렌지색의 언덕이나 평원, 레골리스에 덮인 크레이터. 처음에는 감동할지도 모르지만 금방 질려버릴 거예요. 한편 타이탄에서는 꽤 다양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림 같은 산들, 협곡, 계곡을 끝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액체 탄화수소로 채워진 바다나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메탄의 눈이 내리고 메탄의 비도 내릴 거예요. 이곳에서는 중력이 약해서 비나 눈은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은 그 물방울을 한알한알 느낄 수 있겠죠. 비가 온 후 타이탄의 하늘에서는 무지개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스카이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스카이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일반 윙슈트를 사용하면 마음껏 하늘을 날 수도 있답니다. 나사의 행성학자인 아만다 핸드릭스 씨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타이탄은 이주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이론은 국제적인 과학자들 팀이 실시한 최신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은 타이탄의 표면에 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화합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생물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 또한 이 배틀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분명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화성을 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고향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